먹기만 하고 제대로 배설하지 못한다면 우리 몸은 과연 어떻게 될까요? 아마 몸속에 유해한 물질이 쌓여 결국 균형을 잃고 건강을 해치게 될 텐데요. 그래서 이러한 노폐물을 걸러 우리 몸에 유해한 물질이 쌓이지 않도록 해주는 기관이 있습니다. 강낭콩 모양의 파처럼 붉은 빛을 닮았다 해서 콩팥이라 불리는 생명의 필터, 바로 신장입니다. 양쪽 옆구리 뒤편에 있는 신장은 척추를 사이에 두고 좌우로 마주보고 있습니다. 보통 성인 주먹만한 크기의 신장은 길이 약 10cm, 너비 5cm, 두께 3cm 정도이며 무게는 양쪽 신장을 모두 합쳐서 약 150g 정도 됩니다. 그럼 신장은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을 할까요?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역할은 소변을 만드는 일인데요. 신장에서 만드는 소변의 양은 하루 1에서 1.5리터 정도 되는데 신후 요관을 거쳐 방광에 저장됐다가 요도를 통해 몸 밖으로 배출됩니다. 신장 내에서도 이 일을 주로 수행하는 곳은 안쪽에 위치해 있는 100만 개의 네프론인데요. 이 네프론은 다시 사구체와 세뇨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구체는 작은 모세혈관이 실타래처럼 엉켜있는 구조로 노폐물을 거르는 체와 같은 역할을 하며 여과 작업을 담당합니다. 사구체에서 혈액 중에 수분과 노폐물을 걸러 만들어진 소변은 세뇨관이라는 가늘고 긴 관을 통과하면서 수분이 흡수돼 농축되기도 하고 필요한 성분은 다시 몸속으로 재흡수되기도 합니다. 몸속에 어떤 물질이 필요 이상으로 많으면 신장이 알아서 넘치는 성분은 소변으로 배설시키고 부족한 것은 신장의 세뇨관에서 재흡수하는 겁니다. 신장 속에 있는 사구체는 아주 고운 체와 같아서 혈액에 있는 단백질 중 큰 입자와 적혈구는 통과하지 못하는데요. 때문에 정상 소변에서는 단백질이나 적혈구 등이 관찰되지 않지만 만약 신장 기능에 이상이 생겼다면 소변에서 단백질이나 적혈구가 검출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신장은 호르몬을 만들기도 하는데요. 적혈구 생산을 자극하는 조혈 호르몬을 분비해 적혈구 세포의 적당한 수치를 유지하고 빈혈을 예방해줍니다. 또 신장은 혈압 조절에 필요한 호르몬을 분비해 혈압을 조절하고 뼈의 대사에도 관여를 하는데요. 뼈를 튼튼하게 유지하는 비타민 D를 활성화시켜 우리 몸의 칼슘 성분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처럼 신장은 우리 몸의 균형을 아주 세밀하게 조율하는 일을 맡고 있기 때문에 신장에 문제가 생기면 몸 안에 독소가 쌓이고 몸의 균형이 깨지게 됩니다. 그래서 신장에 이상이 생기면 식욕이 줄고 쉽게 피로감을 느끼는 겁니다. 보통 눈과 얼굴 등 몸이 붓는다든지 소변량에 변화가 생기거나 밤에 소변 부는 일이 잦아지고 전해질 불균형과 함께 빈혈 증상이 생길 수 있으며 혈압이 높아지고 소변에서 혈액이나 거품 등이 관찰되곤 합니다. 신장 기능의 이상 정도에 따라 이러한 증세들이 다르지만 때론 증상이 전혀 없어도 신장에 문제가 생긴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이상 증세가 나타날 경우에는 신속히 의사의 진단을 받아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서서히 진행되는 만성 신부전은 신장 기능이 50% 이상 손상돼도 별다른 이상 신호를 보내지 않기 때문에 심각한 상태가 돼서야 발견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만약 만성 신부전일 경우 아무리 치료를 해도 건강한 신장으로 되돌리기 힘들기 때문에 결국 투석을 하거나 신장 이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기검진과 함께 만성 신부전의 원인이 되는 만성 사구체 신염을 예방하고 당뇨병과 고혈압을 철저히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더불어 신장에 무리를 주는 독성 강한 약과 담배 등은 되도록 삼가하고 평소 콜레스테롤과 빈혈을 관리하는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